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38년 최저 달러당 엔화 160 후반 돌파, 개입 일시적 시장 뒤집기 불능. 달러당 엔화가 거의 38년 만에 최저를 다시 쓰며 엔저가 가속했습니다.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전망이 힘을 받으면서 일본과의 금리 격차가 계속 확대될 우려 속에 달러당 엔화는 1986년 12월 이후 최저로 내려갔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한때 엔화 환율은 달러당 160.82엔까지 치솟으면서 엔화 가치는 1986년 12월 이후 최저로 밀렸습니다. 올해 들어 엔화는 달러 대비 14% 하락했습니다. 기업 심리 4개월째 개선, 수출 호황에 산업 전반 온기. 기업 체감 경기가 4개월 연속으로 개선됐습니다. 우리 산업의 핵심인 수출 경기가 나아지며 제조업은 물론 비제조업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결과입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4년 6월 기업 경기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전 산업 기업 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2.8포인트 오른 95.7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첨단 에너지 기업 3곳, 한국에 8,500억 원 투자. 미국 첨단 산업 에너지 기업 3곳이 우리나라에 6억 1천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지 시간 26일 워싱턴 DC에서 온세미컨덕터, 코닝, 퍼시피코 에너지 등 미국 3개 기업이 총 8,500억 원을 투자를 확정해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 유치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의 방미를 계기로 이루어졌습니다. 내년까지 힘들다, 수익성 적신호 꺼지지 않는 정유업계. 정유업계가 수익성 악화의 늪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제 마진 하락세가 이어지는 데다 수요 침체, 국제유가 하락 등 실적에 부정적인 요인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내년까지 정제 마진이 상승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면서 정유 업체들의 실적 부진도 장기화할 거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 9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 안에서는 기다렸던 굵직한 이벤트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과 EPS가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긴 했지만 가장 중요하게 봤던 가이던스가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는 8%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엔비디아 주총이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는 특별한 젠슨황 CEO의 발언이 없었기 때문에 주가는 그냥 강보합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정상으로 봤을 때 현재 시간 기준으로 27일에 네이버 웹툰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는 일정이 있으니까요. 오늘 시장 안에서 관련주들의 흐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개장 전에 체크해볼 종목과 이슈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지니 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개장 전에 체크해볼 이슈와 종목들 함께 좀 짚어주시죠.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요, 이 라이콤이라든지 SOS랩, 이 해당 종목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뭐, 라이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구글의 계열사가, 웨이모죠. 웨이모가 자율주행 무인택시 이용자 제한을 해제한다라는 이 소식 때문에 이 자율주행 관련되는 모멘텀이다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에 라이콤 같은 종목들이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 해제와 함께 지금 뭐 현대차라든지 뭐 구글 계열사 웨이모에 따른 이런 무인택시 이용자 제한 해제 자체가 자율주행 시장의 상용화를 뭐 더 가속화시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긴 하지만 뭐 애초에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다 플러스 추가적으로 또 어떤 기업까지 테슬라라는 기업까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로보택시 8월 중에 이제 공개하겠다, 선보이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과거부터 나왔던 만큼 이런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이 최근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나와주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라이콘 같은 경우는 뭐 자율주행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삼성이 예전부터 초연결 시대에서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제시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6G라는 이 모멘텀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4G, 5G 또 이제 6G로 넘어가는 사실 뭐 6G라는 건 앞으로의 필수 이제 우리가 뭐 IoT 사회가 되었든지 초연결 시대가 되었든지 어쨌든 이거는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6G라는 모멘텀을 가지고서도 이 라이콤이라는 종목 추가적인 상방을 가져가는지 우리가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도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뭐 신고가 패턴에 대한 기대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여기다 드리고 있는데 이제 라이콤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뭐 완전히 차트가 완전히 지금 이제 하방 추세 돌파하고 나서 상방으로 돌리는 자리. 자, 그러면서 이전에 있던 고점대 돌파가 나와주는 자리가 돼버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신고가에 대한 기대는 우리가 좀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신고가 패턴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여기 현재 4,000원 정도 대를 우리가 이제 뭐 저항이 없다 잡는다 하더라도 단기 목표를 6,000원 정도까지 올려볼 수도 있는 거고 다만 중요한 거는 지금 보다시피 신용이 검은색으로 차있다라는 거는 신용 매수자가 굉장히 많아서 이런 종목들은 올려치는 척하고 늘렸다가 확률도 높기 때문에 오히려 아래로 좀 열어두고 매수한 것도 좋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 아무튼 신고가 패턴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지금 현재 뭐 완전히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잡는다고 하면은 매수 가격 일단 아까 그렇게 4,500, 4,000원 정도까지 열어둔 게 좋아요. 현재 5,200원 정도, 5,200원 정도까지도 한번 노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목표 가격은 아까 얘기했던 신고가는 보통 50% 정도 더 봅니다. 그래서 6,000원 정도까지, 6,000에서 8,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3,000원 정도를 이렇게 잡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콤이라는 종목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SOS랩이라는 종목 오늘 또 소개시켜드릴 건데 이 방금 라이콤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시장에서의 모멘텀, 성장성을 좀 잠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SOS랩 같은 경우는 이 라이콤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비슷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라이다 전문 기업으로서 보다시피 자동차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스마트 인프라 등 다양한 산업에 공급이 됩니다. 라이더라는 거는 이제 우리 3D 라이더 센서라고 보고 있죠. 그럼 이게 말 그대로 자동차에 공급이 된다라는 건 우리가 자율주행 차량, 자율주행 차량으로서의 이 핵심 기술 3D 센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SOS 랩이라는 종목 역시도 이 자율주행 차량에 따른 이 반사 이 시장에서의 성장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제일 중요한 거는 보면 SOS 랩이 상장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신규 상장주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이 올라가는 모멘텀으로서 이 라이다가 엮여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의 수급들을 또 기대해 볼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신규 상장주들이 원래 이게 이렇게 뭡니까? 바닥을 한번 다졌을 때는 강한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 반사익으로서 좀 지켜봐도 될 것 같다. 그래서 매수 가격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크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11,000원 정도에서 14,500원 정도 보시면 좋고 15,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목표 가격은 일단은 이 2만 원대를 돌파하면서 다시 신고가로 넘어가는 3만 원까지도 노려보면 좋을 것 같고 손절 가격은 한 8,000원 정도. 그래서 라이콤 같은 경우는 라이다. 아 이게 얘도 뭐 자율주행. 라이콤이고 SOS랩이고 오늘 둘 다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으로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또 시간 외에서도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좀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이슈가 있었는데요. 웨이모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율주행 무인 택시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한을 했던 부분을 해제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두 가지 종목 만나봤습니다. 라이콤과 SOS랩이었는데요. 두 가지 모두 다 자율주행 관련주로 묶여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테슬라가 8월 달에는 로봇 택시 출시한다라는 이벤트도 같이 있으니까요. 지금 구간 안에서 자율주행 관련 주들 반등 줄 수 있을지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월 27일 목요일 문 힘차게 열었습니다.
전 거래일 우리 증시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 2,790선까지 올라오면서 2,800선 앞까지 바로 다가섰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반도체 대장주의 흐름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에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6% 강세 속에 어제장에서는 5% 강세로 마무리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 초반 이렇게 부풀 리스크가 있으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약세를 보였지만 사실 무근이다라는 입장이 나오면서 오후 들어서 강보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과연 오늘장에서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바로 개장 분위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양시장 모두 하락보를 키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87% 하락하면서 2,767선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12% 하락하면서 841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AI 빅데이터로 분석한 인기 검색어 10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원전서부터 대부시스터즈 이렇게 10종목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라이콤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콤의 이 광섬유 레이저는 자율주행의 핵심 부품입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25일에 구글의 자율주행 계열사 웨이모가 또 자율주행 무인택시 서비스 이용 제한이 해지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전 거래일에는 22%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하이젠 R&M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용 스마트 액추에이터 솔루션 기업이고요. 오늘 코스닥에 신규 상장을 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SOS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차량 핵심 부품이고요. 라이다 전문 기업입니다. 코스닥 상장 첫날 초반에 83.4% 정말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그러면서 21,100원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장중에 이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상승폭 대부분 반납하면서 25% 상승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하이로닉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용전기 수술기 실크로가 미국 FDA에서 이 승인을 획득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어제에는 14%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AI 빅데이터로 분석한 인기 검색어 10개 확인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하락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흐름을 좀 봤을 때는 약보합 수준에서 양시장 모두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 가수급이 체크가 안 되고 있어서요. 먼저 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반적으로 개장 분위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있었던 굵직한 이벤트 두 가지가 있었죠. 엔비디아의 연례 주총도 있었고요. 더불어서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좀 포함을 해서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안에서의 힌트를 좀 얻어보자면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전체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분위기가 엔비디아가 사실은 한번 급락을 쭉 했다가 다시 또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다시 좀 진정이 됐었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2,800선 넘었었다가 다시 금방 또 반납을 했다가 또 다시 또 금방 또 거의 금방까지 가는 회복세를 많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 이 AI 최근 들어서 뭐 가장 화두가 뭐 계속 이 시간에 제일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반도체죠. 반도체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 급등과 급락 그리고 그로 인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 움직임들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미쳤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뭐 ATBM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이 마이크론의 실적이 나오면서 실적을 발표를 앞두면서 반도체가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 같은 경우 20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시가총액 최상위에 있는 시가총액 2위죠. SK하이닉스가 약 한 3% 이상 좀 하락하는 모습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지금 양봉 내면서 하락폭을 좀 빠른 속도로 좀 줄여가고 있죠.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그리고 최근 들어서 증권사에서 이 SK하이닉스에 대한 호평이 뭐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SK하이닉스 24일에는 4%가 넘는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만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고 전일 같은 경우 5%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 증권사들이 상당히 많은 커버리지를 하고 있으면서 긍정적인 내용의 레포트를 계속적으로 내고 있다. 이런 코멘트를 내고 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관들은 계속적으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낙폭이 많이 줄고 있다라는 점 등을 봤을 때 국내 증시 오늘 하락하고 있고 뭐 코스닥은 강보합이지만 코스피 하락하고 있지만 이 하락폭은 이 SK하이닉스로 인해서 발생한 하락이고 근데 SK하이닉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등을 봤을 때 코스피에 대한 하락은 상당 부분 좀 만회가 될 가능성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높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상승부를 켜면서 전환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점은 유의미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테마단으로 좀 살펴봤을 때 오늘 움직이는 쪽을 보면 화장품단으로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콜마도 오랜만에 4%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한국화장품제조, 에이블CNC도 2.9% 상승하면서 움직입니다. 아모레퍼시피도 0.11%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소재단으로 봤을 때도 최근 들어서 좀 올라왔었던 스킨앤스킨도 오늘 5%대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자동차 주들도 좀 잘 가고 있고요. 특히나 해운 쪽이 오늘은 좀 시세를 보이고 있네요. 동방이 7.2%, HMM이 0.37% 정도 상승하면서 움직입니다. 다만 흥하해운은 1.7% 좀 밀리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 해운주 안에서도 종목별로 좀 차별화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은 체크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상무님, 해운주 먼저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테마단 상위 중에 해운주가 좀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11주 연속 상승하게 되면서 지금 3,475선까지 올라온 것으로 가장 최근 기준으로 확인이 됩니다. 보수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홍해 리스크가 외부 변수로 지금 자리를 하고 있고 11주 연속 계속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이미 좀 11주 연속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는 거 좀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 운임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급락할 가능성보다는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이 홍해 리스크 같은 경우가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죠. 뭐 물론 이제 이로 인해서 이 운임이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간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해운주들에 대한 수혜는 뭐 분명히 있습니다. 운임이 당장 올라갔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의 수익은 좀 더 많이 잡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해운주들의 그래서 뭐 단기간에 좀 급락을 해서 해운주들의 수익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운임은 어느 정도 높은 가격에서 그러니까 사실 높다는 표현이 이 최근 들어서의 상대적인 높인데 이 가격 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해운주들 보시면서 근데 해운주보다 사실은 최근 들어서 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섹터 조선까지 좀 연결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운주, 그러니까 운임이 올라갔고 해운주가 당장 지금 뭐 수혜를 받고 있죠. 그런데 이 해운에 대한 운임이 올라갔다라는 점, 그러면서 조선들을 선박들에 대한 발주도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슈퍼사이클이 이제 돌아오고 이 슈퍼사이클에 어느 정도 접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좀 더 좋은 모습이 나온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해운주도 지금 운임이 올라갔기 때문에 관심 가지시고요. 조선주들까지도 운임이 올라간 부분들에 있어서의 수혜가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선주까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운에서 아이디어를 확장해서 조선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운임지수가 올라간다라는 건 해운주에게 영향을 주겠지만 배가 없기 때문에 요즘 컨테이너선까지 계속해서 좀 필요로 하고 있으면서 수주가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디어 조선까지 좀 확장을 시켜주셨고요. 종목별로 움직임 보면요. 오늘 삼성전자는 0.86% 하락하면서 약보합 수준입니다. 하이젠 R&M은 로봇과 관련해서 스마트 액추에이터 관련 기업인데 오늘 상장을 했습니다. 166% 강세 보입니다. 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HLB는 어제에 이어서 추가적인 하락 이어갑니다. 2%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가 5%대 강세 보였는데 오늘은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3.5% 정도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데브시스터즈가 쿠키런 관련해서 신장을 좀 내놓았는데 어제 많이 올라간 거에 비해서 오늘은 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7%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게임주의 흐름을 좀 예상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도 함께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SOS랩 앞서서 우리
2주씩에서 살펴봤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율주행 관련주인데 1.2% 상승불 켜고 있고요. 네이버는 0.83% 하락합니다.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서도 굉장히 잘 가는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전력설비 관련해서 미국에서 초고압 변압기 수주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LA전력청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바이든 후보 또 트럼프 후보가 대선 토론회를 열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크게 관계없이 갈 것으로 예정되는 섹터가 또 전력설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잘 갔던 한미 반도체도 오늘은 조금 쉬어가네요. 2.5% 하락하고 있습니다. 마침도 후보 토론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 이어서 연장해서 상무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27일, 우리 시간 기준으로는 아마 내일 오전 10시에 후보 토론회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각 후보가 이제 정책을 내놓게 될 거고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흐름도 달라지게 될 텐데 일단은 이 후보에 상관없이 두 후보가 모두 다 강조하고 있는 쪽이 어디일까 생각해봤을 때 또 전력설비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마침 어제까지는 그래도 전선주가 좀 잘 갔는데 오늘은 어제 잘 갔던 대원전선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도 지금 주가의 위치 좀 접근해봐도 좋은 위치일까요? 네, 사실 이 전력 설비가 최근에 뭐 한 달 넘게 한 두 달 정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사실 전력 설비라는 부분들은 이전에 없었던 부분이 아니고요. 뭐 이전에도 상당히 중요한 산업과 밀접한 필수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지금도 전력에 있어서의 산업과 밀접한 이런 부분들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는 뭐 신재생 에너지, 뭐 스마트 그리드, 태양광, 풍력, 수력 뭐 모든 에너지원이 사실 좀 상당히 좀 다양해졌고 이 주목을 상당히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력주들이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력주들 계속적으로 사실 관심은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전력주들 같은 경우는 좀 급등한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등한 부분들은 변동성이 사실 커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좀 대응이 편안하시는, 그러니까 이 계속적으로 주식 시장을 지켜보실 수 있고 시간을 많이 할애하실 수 있는 단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좀 이 관심을 가지셔도 좋겠지만 단기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조금 더 길게 실적을 보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좀 단기 급등한 종목들은 조금 지양하시는 게, 그러니까 산업 자체, 회사 자체를 나쁘게 본다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동성 리스크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관심 가지셔도 좋겠지만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변동성에는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급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에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신재생 쪽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전통 좀 에너지 쪽도 함께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후보 토론회는 내일 오전,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HLB 관련해서 상무님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오늘장 안에서는 0.31%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HLB 그룹주 중에서 이 생명과학이 지금 신용등급이 B-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앞으로 HLB가 만약에 신약을 개발하거나 혹은 임상을 해야 될 때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도 없고 채권을 발행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즉 유증만 가능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 주가에 대해서 하방을 좀 어디까지 열어두고 봐야 될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기준으로는 64,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하방 좀 열어두고 리스크 관리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 HLB가 시가총액 지금 기준으로 보면 한 8조 4,500억 정도입니다. 굉장히 크죠? HLB가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순위 4위이고요. 5위 엔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4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가총액이 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큰 업체죠. 보통 시가총액이 크다 그러면 변동성이 좀 작은 기업들이 많은데 그만큼 HLB는 뉴스에 이슈에 상당히 좀 민감한 그런 기업이고요. 상당한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었다가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주가가 한 급락을 했었죠. 다시 기대감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니 라는
향후에 다시 잘 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으로 5만 원 정도에서 다시 상승을 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HLB 같은 경우는 이 바이오 업체들 마찬가지죠. 신용등급이 굉장히 좋은 업체들이 사실 많지 않은데 그나마도 좀 더 나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은행의 자금 조달은 쉽지 않고요. 이제는 유상증자라든지 전환사채라든지 이렇게 상장사라는 그런 장점을 활용해서 이 자금을 조달하는 이런 쪽이 거의 유일한 이 자금의 수혈 수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리고 또 여전히 기대감도 있지만 반대로 불확실성도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HLB 같은 경우는 뭐 좀 전에 제가 전선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선주만큼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클 수 있다라는 점, 이 점을 꼭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 단기적으로 우선은 하방은 5만 원 정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상에 대한 어려움이 나타났을 때 5만 원 부근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또 다시 매수하는 그 금액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 들어왔거든요. 아예 임상이 끝났다, 실패로 끝났다 그럼 더 아래로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다시 한번 또 재도전하겠다는 이 그런 의지가 나올 가능성이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훨씬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최저점 자체는 5만 원, 근데 단기적인 저점 자체는 6만 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 유증밖에 돈을 좀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전선주랑 마찬가지로 좀 변동성이 클 수도 있다라는 부분 보셔야겠습니다. 일단 참고적으로 6만 원 혹은 조금 더 아래로 본다면 5만 원 선까지 지지선을 좀 잡고 리스크 관리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가 말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스탁솔루션 이슬이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다행히 좀 양시장 중에서 코스닥이 빨간불로 다시 한번 돌아서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오늘은 둘 다 좀 파란불을 켜고 있거든요. 근데 DS 부분만 떼놓고 봤을 때 실적 이야기 좀 잠깐 하고 넘어갈까 하는데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삼성전자의 실적 DS 부분만 떼놓고 봤을 때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증권가의 의견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엔 사실 그런 얘기 나오면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게 다수였다면 이번에는 가능하지도 않나라는 기대감을 조금 가질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문가님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우선은 저는 지금 이제 상황으로 보면은 충분히 좀 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실적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진짜 나와서 뭔가 숫자가 찍혀야지 결과론적으로 아 그렇게 됐는가 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2분기 이제 내달 7월 달에 또 이제 삼성 쪽에서 잠정 실적이 또 발표가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유심히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미 근데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 놓고 보자면은 파운드리 쪽 특히 이제 SK하이닉스가 뭐 삼성전자를 제친지는 이제 오래됐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분야에서 지금 어쨌든 하이닉스 쪽이 좀 앞서 나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말씀 주신 부분들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진짜로 이제 실적이 찍혀서 나오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내달부터 발표되는 그런 이제 잠정 실적을 통해서 조금씩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환율 시장도 잠깐 볼게요. 이전에 강달러 현상을 좀 보였을 때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딜레이 되면서 그런 형상을 좀 보였다면 이번에는 다른 아시아 국가 통화들이 조금 약세를 보이게 되면서
강달러 현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거 봤을 때는 1,394원으로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일단 좀 결이 다른 모습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여전히 환율이 불안한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가 가장 궁금하네요. 일단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덜어내고 있어요. 네, 우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이제 달러 강세일 때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 시장에 좀 들어오기는 쉽지는 뭐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 굉장히 좀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모든 섹터 모든 종목에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조금 일정적으로 이제 뭐 수출주 위주로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디에 집중적으로 좀 몰려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결국에 이제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몰리는 게 결국에 이제 수출주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방산도 있겠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시장을 주도했던 이런 AI 반도체 업종들, 그리고 전력 설비, 네, 그리고 그에 따른 뭐 조선주들, 이런 이제 수출에 따라서 이제 그 달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이제 업종들 위주로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외국인들 원달러 강세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전체적으로는 좀 부진한 이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업종은 좀 따로 있기 때문에 여전히 수출주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결국에 지금 2분기 실적 시즌이 또 다가오고 있는데 결국에 지금 2분기 실적이 좀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되는 업종들이 결국엔 또 1분기랑 마찬가지입니다. 뭐 반도체, 자동차, 방산, 화장품 이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수급이 좀 붙고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출주들 위주로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하반기까지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이 붙는 쪽이 좀 한정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언급을 좀 해주셨어요. 외국인 수급이 붙는 쪽 한 가지만 더 볼게요. LG전자인데 오늘도 외국인 쪽에서는 LG전자를 담아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한 연이어서 봤을 때도 지금 거의 한 6거래일 연속 외국인 담고 있고 기관은 어제 하루 빼고는 다 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LG전자가 이제 바닥 위에서 좀 올라온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이노텍도 조금 호평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내일이 금요일이니까 내일까지 만약에 이 흐름을 좀 잘 유지해 나가게 된다면 LG전자가 다시 한번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구간에 왔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뭐 삼성전자에 계속해서 좀 밀려가지고 뭐 장기적으로 좀 하락을 했던 부분인데 최근에는 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오히려 좀 과대낙폭을 이용한 뭐 저가 매수의 기회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대형주들이 움직이려면 가장 중요한 이제 키포인트가 이제 실적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LG전자 역시도 추가적으로 이제 잠정 실적이 좀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2분기 실적까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지금과 같은 분위기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붙는 종목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대부분 공통점이 전부 다 네, 실적 개선이 이제 뚜렷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붙고 있다라는 점에서 LG전자 역시도 이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전자 제품 판매량도 좀 많이 회복을 할 것으로 네,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에어컨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또 이제 폭염이 예상이 되는 만큼 판매량이 이제 편년도보다 훨씬 더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하반기까지 실적 기대감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우선 LG전자의 가장 큰 메리트 는 어떤 뭐 그런 큰 뚜렷한 이슈보다는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보다는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이 실적 개선이 좀 뚜렷한 쪽에 붙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지금 LG전자가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2분기 잠정 실적까지 만약에 좋게 좀 더해지게 된다면 한 번 더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구간에 놓여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SK바이오사이언스, TCC스틸, 이수스페셜티 케미컬, 에코프로머티, 한국콜마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한국콜마 저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뭐 코스맥스와 동시에 이 화장품 ODM 기업들이 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역시도 제가 이제 대표적인 수출주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죠. 특히나 이제 ODM 기업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생산량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게 되면서 공장 가동률도 지금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 중국에 있는 공장이 지금 90% 이상의 네, 가동률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도 모자라서 지금 생산 캐파를 더욱더 늘리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결국에 이제 수요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생산 캐파를 늘리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워낙에 지금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2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나 이제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이 K-뷰티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고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여름에 대한 어떤 수혜를 좀 톡톡히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선케어 이제 시장에 있어서 국내 시장 점유율 한 70% 이상을 한국콜마에서 다 생산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여름철에 이제 선케어 제품들 많이 이제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뭐 2, 3분기 실적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 외에 뭐 스킨케어 제품이라든지 뭐 색조 화장품 역시도 지금 이제 판매량이 굉장히 좀 견조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매출액 증가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전히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뚜렷하다라고 보고 있고 아까 이제 환율 말씀 주셨는데 결국에 이제 수출하는 기업들은 달러 강세인 게 이제 무조건 유리합니다. 특히나 이제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북미 중심으로 계속해서 좀 라인업을 좀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달러의 가치가 높아져 있을 때 외화 벌이를 하기에 굉장히 좀 좋은 시기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환율이 사실 상반기 때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이런 분위기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1분기 실적도 좋았지만은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실적 업사이드가 더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만 오늘 이제 조금 급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는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항상 좀 분할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국콜마 살펴봤습니다. 오늘 화장품주가 나름 그래도 견조한 성적을 좀 잘 내고 있습니다. OEM, ODM 쪽으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 페이스메이커로 많이 언급되는 실리콘주도 오늘은 2%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장 안에서도 좋은 흐름 보이면서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립니다. 자, 그럼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확인해보시죠. 네, 하이젠 R&M, 미래 나노텍, 덕산 테코피아, 마녀공장, CNC 인터내셔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봤는데 이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코스닥 또 네, 오늘 화장품이 좀 강세네요. 그래서 CNC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북미 이제 수출에 있어서 가장 큰 이제 수혜를 좀 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CNC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이 원인이 지금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매년 좀 낮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2017년부터 중국 매출 비중이 한 10%에서 지금 이제 2023년까지 봤을 때 5% 미만까지 지금 줄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 경기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회복은 하고 있지만 완전히 지금 반등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화장품주들의 어떤 흐름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 매출 비중이 낮은 기업들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대장격이 CNC 인터내셔널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이제 중국 매출 비중을 좀 줄이면서 나머지 이제 북미 쪽을 중심으로 지금 매출 비중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만 하더라도 이제 북미 매출 비중이 한 30% 정도 수준이었는데 올해까지 봤을 때 50%가 이미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종목 역시도 그런 이제 달러 상승에 대한 어떤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화장품 중에 주중에서 이제 강세를 가장 많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전고점을 이미 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신규 관점에서는 조금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신규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눌렸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NC 인터내셔널 살펴봤습니다. 중국 쪽의 매출이 좀 줄어들고 있으면서 실적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서울경제 AI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공략주들 확인해 보시죠. 네, 서울경제 AI가 포착한 오늘의 공략주 3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공략주는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이슈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스틴베스트의 2024년 상반기 ESG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는 소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다 또 본사도 이전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전 거래일에는 7.15%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점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신호 강도가 95점이고요. 수급이 90점, 차트도 마찬가지로 90점, 모멘텀이 85점, 그리고 실적이 90점으로 종합점수 90점,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현재 흐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2.69% 하락한 18,09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략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DI 동일입니다. 네, 면화 가격의 급락으로 전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기록했던 이 섬유 소재 사업이 올해 1분기에는 흑자로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흑자 전환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합니다. 이어서 점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신호 강도가 80점이고요. 차트가 85점, 마찬가지로 모멘텀도 85점이고 실적이 90점으로 종합점수가 83점,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현재 흐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0.18% 상승하면서 27,4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공략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동국제약입니다. 네, 증권사 리포트에서 이 홈쇼핑 비중을 좀 줄이고 또 마진이 뛰어난 이 온오프 라인에 대해서 이 채널을 조금 비중을 또 높이면서 올해 연간 영업이익률을 10.1% 개선될 전망이다라는 이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동국제약은 내년에 1조 클럽에 이제 입성하기 위해서 헬스케어 부문의 이 성장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5.3%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전 거래일에는 8%가 넘어가는 강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점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호 강도가 80점이고 수급이 90점, 차트가 85점, 실적도 85점으로 종합점수 84점,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현재 흐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0.1% 하락하면서 19,11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 AI로 포착한 오늘의 공략주 3개 확인해 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서울경제 AI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테마들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세 가지 테마 자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리비안입니다. 어제 이어서 리비안이 테마를 좀 이루면서 잘 가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리비안에 최대 50억 달러를 투자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함께 좀 호재로 받고 있고요. 화장품주가 오랜만에 오늘 또 시세를 내면서 잘 가고 있습니다. OEM, ODM 업체도 잘 가고 있고요. 특히나 저번에 한번 상한가를 갔었던 스킨앤스킨이나 마녀공장도 함께 주도하면서 이끌고 있고요. 로봇 쪽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이젠 R&M이라고 해서 신규 상장한 종목이 주도를 하면서 이끌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봇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팔과 다리가 필요할 텐데 여기에 움직임을 도와주는 부품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테마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리비안 관련주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오늘은 조금 사실 큰 종목들은 이제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HL만도라든지 엘맥 이런 종목들도 사실 이런 이제 리비안 관련주로서 좀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시장에서 다시 한번 좀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폭스바겐에서 이제 리비안 쪽에 또 7조 원 정도로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이제 이슈가 나왔고요. 어제 장에서도 이제 미국장에서 리비안이 또 이 소식에 따라서 20% 이상 또 급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국내 기업들은 좀 영향을 못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워낙에 지금 호재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한 번만의 언급으로 좀 끝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북미 유럽에서 북미라든지 이제 유럽에서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굉장히 좀 둔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업황은 좀 안 좋은 상황이지만 지금 이제 리비안 쪽에 이제 폭스바겐이 7조 원 정도로 투자를 한다. 이거 자체가 좀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테슬라가 최근엔 안 좋지만은 이 전기차 시장에서는 전 세계 1위였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보게 되면은 테슬라가 지금 1위에서 거의 한 15위 밖으로 좀 추락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리비안과 이제 폭스바겐이 좀 합작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좀 테슬라 쪽에 이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나 리비안 같은 경우에 이제 기술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이제 자율주행 쪽이나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테슬라와 비교했을 때 기술이 밀리지 않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자본이 굉장히 좀 부족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폭스바겐 쪽은 지금 1분기 때도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도량이 전분기 대비 3% 늘어났고요. 그리고 매년 이제 총수익이 10% 이상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리비안의 기술과 이런 이제 폭스바겐의 어떠한 그런 자본력이 합쳐진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제 뭐 테슬라한테도 위협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호재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국내 관련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뭐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도 있는데 웬만하면 이 관련주 안에서도 좀 실적이 받쳐주는 네, 종목군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탑픽은 HL 만도를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중국 쪽에 부품을 또 납품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리비안에도 이제 제동 장치를 좀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어떤 직접적인 수혜주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종목군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 HL 만도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개별 모멘텀이 굉장히 좀 좋잖아요. 특히나 뭐 인도에 대한 상장 기대감도 있고 또 중국에서 지금 부품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부품사 중에서 이 HL 만도가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전체적인 부분이 좀 호황기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좋은 것은 이제 밸류에이션이 가장 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도 같은 경우에 ROE가 한 13%대 나오고 있는데 PBR이 여전히 0.8배 수준, 1배 미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 단발성이 아니라 뭐 이런 이제 리비안 관련 테마와 더불어서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하반기까지 가져가 볼 수 있기 때문에 테마와 펀더멘털을 좀 잡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알맥이라는 종목이라든지 삼성 SDI 역시도 리비안 쪽에 이제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좀 아울러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폭스바겐과 리비안 투자 관련해서 오늘 장에서도 좀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HL 만도 가장 탑픽으로 좀 꼽아주셨고요. 실적이 받쳐주는 쪽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PBR이 아직도 한 배 미만이다라는 부분도 함께 좀 참고하시면 투자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789에 나왔던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7로 함께 이동해보시죠. 오늘 이건희 대표와 함께 반도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급락을 멈추고 화요일장에서는 급등을 했고요. 수요일장에서는 강보합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마이크론도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가장 중요하게 봤던 가이던스가 조금 부진하게 나오게 되면서 시간 외에서는 8% 넘게 급락하는 모습 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에 대한 펀더멘털은 흔들림 없이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눌렸을 때를 조금 더 잘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탑픽으로는 한미 반도체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SK 하이닉스와 가장 연관성이 깊은 종목이기도 하고요. 특히 TC본더 관련해서는 지금 독주 체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니까요. 한미 반도체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장 안에서는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2.6% 정도 하락하면서 17만 5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팔로 함께 이동해 보시죠.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의 승부주 코츠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27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미국 대선 후보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종목 주목하면 좋을지 코츠 테크놀로지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른바 이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점이 중국, 이른바 중국 때리기 관점입니다. 그래서 방위산업 위주로 좀 유지를 하고 있지만 현재는 민간에도 적용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좀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것 같고요. 목표가로는 3만 원 제시해 주셨는데 오늘 2.5% 강세 보이면서 움직입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의 승부주 DK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 아직 고점 멀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최근 이 종목은 동해가스전후 관련해서 급등한 바가 있었고 이후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본인 사업을 꾸준하게 잘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2.8%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증시 구로 함께 이동해 보시죠.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 리비안 테마 살펴봤습니다. 폭스바겐이 리비안에 최대 50억 달러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리비안에 부품을 공급하거나 관련이 좀 있는 기업들이 잘 가고 있고요. 그중 탑픽으로 HL 만두를 꼽아줬습니다. 리비안에 제동장치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현대차 인도 IPO 관련해서도 묶여있기 때문에 호재가 좀 많이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2.4% 정도 오늘 밀리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코스피 2760선에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실망에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선호의 이주식에서는 라이콤, SOS랩 두 종목 전략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 섹터에서는 리비안 관련주 살펴봤습니다. HL만도, 알맥, 삼성 SDI 제시했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